파키 민입니다. 아까 나의 너에게라는 제목이 김범수님 4집 앨범 수록곡 그좀 신나는 노래인데 이거 죽겠네요. 그거 너무 노래가 어려워서 거기서 그거 부르고 지쳤어. 후반에 음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. 워낙 그 힘든 고음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뭐 이거 연습한 지막 2년, 3년, 4년 차뭐 내공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. 그래도 완창은 했다, 일단. 이건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. 이것도 전에 소절 연습을 좀 했었어요. 이게 너무 피지컬이 좀 딸려가지고 지금 이거 몇 개월 만에 불러보는 건데 해볼게요. 이 소리를 굵게 해야 해요. 어떻게 해야 해요? 제 녹음기. 잠깐 기다려줄래? 지금 데리러 갈게. 왜 자꾸 울기만 하니? 말해, 말해. 어디에 있니?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두고 간 거니? 집으로 데려다 줄게. 가자, 가자. 바람이 차가우니까 너를 울리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으니 너는 모르지 너만 너를 사랑하는 내 맘을 걸음이 느린 내가 먼저 가지 못해서 내 차를 뺏긴 아픈 사랑을 어려워. 너의 웃는 모습이 누구보다 예쁜지 그 사람 알기나 하니 정말 정말 알고도 너를 당신에게 부탁 하나만 하는데 사랑해줘요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당신이 나 대신에 가진 나의 그녀를 함부로 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. 사랑해줘요. 내 마음도 몰라주는 그녀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니까 나보다 많이 사랑해줘요. 말아요. 이거 굵게 부르려고 하니까 좀 힘들었네요. 와, 근데 저번보단 낫다. 야, 이거 몇 개월 전에 이거 불렀을 때는 후반에 아예 그냥
목 쥐어짜고 난리 나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목에 힘이 좀 덜 들어가네요. 와. 링크 해드릴게요. 예전에 이거 불렀던 거. 그때 제가 한창 며칠 동안은 이 노래의 소절을 그렇게 연습했어요. 막 힘들어도 계속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굵게 부르는 걸 잘 못하는데, 원래는 이제. 너는 모르지, 너만 모르지, 너만 만. 이거 잘 안 되냐? 너만 모르지. 너를 사랑하. 뭐, 이거는 좀 맛이 안 살 것 같아서 그냥 굵게 불렀는데, 힘들었네요. 약간 음 나가는 것도 있었고.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할 때 또 입술을 너무 좁게 했다. 그렇게 하면 안 되는. 안 돼요! 사랑해줘요. 여기가 잘 안 되는데. 안 돼요, 요, 사랑해줘요. 저, 해, 저 할 때 거기서 음 나갔고. 어려워요. 제가 이렇게 굵게 부르는 거 힘듭니다, 정말. 근데 이게 원곡이 워낙 하동규님 목소리 자체가 넘사벽이라서, 뭐, 그렇게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 굵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. 아, 힘들다. 와, 근데 저번에 불렀던 게 몇 개월 전이었었지? 그때보다 훨씬 낫네. 물론 지금도 잘한 건 아니지만. 그러면은, 앞으로 한 4, 5개월 지나서 부르면은, 지금보다 나으려나? 와. 아, 힘들다. 아까 김범수님이 나의 너에게 그거 부르고 나서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, 어떻게 진짜 막, 호흡, 이렇게 유지하고, 최대한, 아. 목에 힘 안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네요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스파키 미니였고요. 구독 부탁드릴게요.